네이비예요. 아. 정말 네이비 예뻐요. 예뻐요. 직전 방송에 네이비 엄청나게 인기 많았고요. 옆쪽으로 버건디 컬러 이어집니다. 세 번째 컬러. 저 벌써부터 비상이라고 깜빡깜빡거리는 베이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 블랙까지. 이런 거 입을 때 어깨가 커 보인다거나 여기가 퉁퉁해 보이면 절대 안 이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하나하나를 스티치로 이렇게 세 줄로 잡아서 이 어깨 선을 일단 재킷형으로 해서 싹 잡았습니다. 자, 여성 의류 브랜드 솔리에는 여자의 몸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상체가 너무 커 보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옆라인 보시면 이런 스티치가 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이게 만약에 두껍게 들어갔으면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옆쪽에 은근슬쩍 절개를 넣으면서 지금 하나하나하나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굉장히 분할이 돼 보이는 효과가 좋거든요. 자, 짧게 타임 찬스로만 진행이 될 겁니다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이 좋아요. 다 오픈을 하셔도 좋고 여미셔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느낌. 이 느낌으로 해서 지금 네이비 컬러.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이 지퍼도 사실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여며서 바람 불거나 추워지면은 머플러나 숄 같은 거 같이 하시고 퍼 같은 것도 같이 하시고 하면 사실은 겨울까지 모피 베스트하고도 충분히 다 입으실 수 있거든요. 저도 여기가 퉁퉁해가지고 잘못 입으면 굉장히 좀 거해 보이는데 절대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옆에 보였던 이런 다이아몬드 스티치들 보이지는 않지만 은근슬쩍 내 몸을 조각조각으로 정말 쪼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살짝 돌렸을 때 이 비조장식 이런 거 입고 없고가 정말 뚱뚱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한 끗 차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. 뒤에도 보시면 허리가 잘록하게 진짜 쏙 들어가 보이잖아요. 근데 길이가 또 좋아요. 얘가 이렇게 짤뚱해가지고 배가 드러나고 엉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은근슬쩍 배를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 베이지가 5하고 77 사이즈가 매진이고 나온대요. 네.